네, 머트 상담실 응답하라 102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좀 함께 덜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화요일 두 분의 전문가가 또 만발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드릴게요. 먼저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서울 지역번호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88 문자 많이들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 참여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라이브 TV에서 채팅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받고 싶은 카페를 통한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참여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전화 상담이 가장 뜨겁죠. 저희도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가운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많이 더웠죠? 아, 네. 이제 만반을 준비하면서 여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예. 아우, 너무 덥고, 주식도 너무 어렵고, 그러네요. 오늘 소형외과 의상 보니까 시원하고 따뜻하죠?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어려움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 전략 세워드릴까요? 네, 고려 아연이요. 아, 고려아연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네, 3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요? 30%. 아, 3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인가 봐요. 네, 최근에 매수했는데, 네. 그 이익률이 어떤지, 또 얼마만큼 갈 수가 있는 건지, 네. 또 저점이라면 네. 어디서 또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네. 한동안 금값이 좀 밀려서 같이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좀 반등 줍니다. 기대감 가져도 될지 저희 이 정재웅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힐링코치 네. 살펴볼게요. 네. 일단 안정성과 기업 가치 4점이라는 높은 점수 받았고요. 성장 모멘텀은 3점입니다. 올라라, 올라라. 금속 가격이 올라라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정재웅 예. 부지점장님. 네. 저희 시청자님 기다리시는데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재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어떤가요? 이게 접근을 하셨을 때, 뭐,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고려아연을 장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중장기도 괜찮고요. 예. 단기도 괜찮고 그래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종목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뭐 세계적인 금속 재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은이라든지 아연 이런 부분들을 재련을 하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금속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를 크게 볼수 있는 업종이고, 즉 경기 사이클, 그리고 철강 경기를 순환하는 이 경기 순환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황기죠. 불황기이고 불경기인 지금 매수하는 전략은 좋다. 그런데 앞으로 호황기를 가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기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고려아연의 지금의 위치는 주가가 이제 금속 가격이 지금은 하향 추세입니다. 이 하향 추세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이 타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금속 가격이 하향세로 나오고 있고, 이것이 반전이 되려면은 중국이라든지 뭐 문제가 지금 일어났던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은 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가 많이 쓰이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경기가 회복이 돼준다고 하면 그때 고려아연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죠. 이 빠지고 있는 흐름은 이번 최저가가 4월 달에 25만 6천 원인데, 이쪽에서 바닥을 쳤다고 봅니다. 근데 바닥을 쳤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상승 흐름으로 나가느냐, 이런 상승 흐름으로 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바닥을 친 주가는 상당 기간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는 패턴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려아연 주가는 하락 이후에 이제 횡보 과정을 남겨둔 것이고요. 횡보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가 늦게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고려아연 주가는 30만 원에서 36만 원대를 움직이는 횡보 구간을 거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인 이평선들, 121선, 61선들이 내려오면서 이평선 밀집 과정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확산 과정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 동안에는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을 추천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35, 56만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26만원을 제가 제시를 하겠는데 26만원은 전저점을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35, 6만원 정도 가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30만원 전후 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려아연 주가에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좀 더 늦춰서 고려아연의 주가를 좀 더 늦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도 감사하게 잘 예.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자, 이 종목은 이제 4월 중순 이후 V자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는 네. 4월치 있었던 급락을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재용 전문가님 말씀이 단기로 대응하자. 저도 볼 때 그런 대응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